공원을 찾은 그녀. 저는 시간 날 때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즐겨요. 순식간에 공원길이 런웨이 길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녀의 동안 비결 중 하나가 올바르게 걷기라고 합니다. 하루에 만 보는 안 돼도 한 7천 보 정도 그냥 걷고 있어요, 편하게. 나이대에 비해서 걷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선생님, 걸음이 빠르세요. 저 원래 걸음 빨라요. 저 평상시 걸음걸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의 노화로 걷는 속도가 늦어지기 마련인데 여전히 파워풀한 그녀의 걸음. 요즘 걸을 때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일단 시선이 떨어지니까 거북목이 되고 팔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걷는 게 아니죠. 게다가 언제나 꼿꼿이 올바른 자세로 걸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합니다. 오늘 걸어야 하는 걸음 수를 다 채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언제 어디든지 밖에 있을 때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선크림은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해요. 저는 흐린 날이든 실내에서든 상관없이 선크림은 꼭 챙겨서 바릅니다. 가볍게 선크림만 바르고 무거운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동안 비결 중 하나랍니다. 1년 중 가을에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와 질환에 치명적인 자외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신체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 팔을 붙이고 들었을 때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체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신체 나이 테스트 할 건데 한 몇 대 나오실 것 같으세요? 뭐 운동은 그렇게 즐겨 하지 않지만 한 50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측정해 볼까요? 시작! 힘겨움 없이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 팔. 우와! 신체 나이가 무려 30대입니다. 그렇다면 피부 나이는 어떨까요? 그녀의 피부 상태가 궁금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다음에 예민 쪽에 계신 거고, 그다음에 원경욱 씨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피부 상태를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오른쪽, 왼쪽 이런 얼굴의 상태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피부의 결이라든지 색소의 방향, 그리고 모공이라든지 주름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상태가 좋으세요. 얼굴이 굉장히 맑고 하얀 편이시고 기본적으로 모공이라든지 주름 이런 것들은 되게 좋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색소 침착, 모공, 탄력과 주름이 같은 나이대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피부 상태가 잘 관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가 그렇게 제 피부가 괜찮아요, 60대. 실제로 뭐 다른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못해도 6, 7살 정도는 그래. 충분히 젊어 보인다고 하실 수 있죠. 기분 좋은 결과를 들어서인지 유독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화장 안 한 피부가 유난히도 밝은데요. 그녀가 꾸준히 섭취한다는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미 예방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60면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인체 적용 실험을 했더니 다양한 부위의 멜라닌 지수가 감소했는데요. 4주 후에 글루타치온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6개 부위 모두에서 멜라닌 지수가 일관되게 감소했고요. 경구 글루타치온의 투여는 소수의 피험자의 피부색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화로 인한 색소 침착, 주름 탄력에 도움을 주며 젊음을 유지해주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뿐만 아니라 주름 감소 및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주름이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탄력과 팔자 주름이 또래에 비해 좋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품이 있는 걸음으로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브런치 카페입니다. 커피 맛있다. 젊은 친구들도 사진 보정 어플을 사용하는데 그녀는 보정 없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좋아해서 그냥 막 찍어요. 그냥 막.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는 그녀. 진짜 보정 없이도 화사한 것이 만족할 만하네요. 친구들이 같이 다니기 싫어하시겠어요?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해요. 이쁘다고 이러면서. 모델 친구들도 좋다고 같이 메이크업도 친구들이 더 많이 하고 다니고 좋아해요. 하루아침에 젊어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 지금의 멋진 시니어 모델이 됐다는데요. 식단과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가 동안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면 다 좋아하죠, 여자들은. 그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건강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지가 생겨요. 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명란 리조또랑 붙어새우 시저 샐러드 준비해드릴게요. 아보카도 명란 리조또와 샐러드가 오늘의 식단입니다. 음식은 골고루 가리지 않고 먹는데요. 점점 나이 들면서 식단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게 식사를 다 마친 후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그녀만의 특별한 독소 관리와 노화 예방의 비결, 글루타치온입니다. 모델 친구가 스위스 여행 중에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이걸 먹으니까 피부도 피부지만 피로도도 확실히 낮아져서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더 젊어지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젊어지면 좋죠. 그게 제 욕심인가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 생활도 하면서 앞으로 관리 잘해서 아름답게 나이 먹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세월 앞에 당당한 그녀. 앞으로의 미래도 응원할게요. 올바르지 못한 자세,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당 섭취로 급격한 노화를 맞아 피부와 몸 건강을 지키지 못했던 박예자 씨. 반면 올바른 자세로 걷기,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기, 그리고 꾸준히 글루타치온을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피부와 몸 건강을 지킨 원경옥 씨. 노화를 막고 독소를 다스리는 신의 한 수, 글루타치온.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이를 쉽게 보여주는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글루타치온 함량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의 비커에 동일한 양의 요오드를 넣습니다. 비커가 간, 요오드가 간에 쌓인 독소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함량이 다른 세 개의 글루타치온을 준비한 뒤 각각의 요오드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요오드에 100mg의 글루타치온을 넣은 결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오드에 500mg의 글루타치온을 넣었는데요. 100mg과는 달리 조금 맑아졌습니다. 1000mg을 넣은 결과 순식간에 맑게 변했습니다. 즉 글루타치온 농도가 높을수록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독소 배출과 노화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루타치온 250mg의 저함량을 섭취한 그룹보다 1000mg의 고함량을 섭취한 그룹에서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능력이 약 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높을수록 면역세포 증식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